하나 둘 셋. 됐어. 빌려줘. 몇 분이야? 빌려줘. 빌려주세요. 해봐. 빌려주세요. 지랑. 아, 야 몰라. 파이팅. 멤버들 너무 열심히 고생 많이 해서 다음 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오면 다치지 않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도록. 아 맞아요. 제가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원래 길었다가 그냥 잘라봤어요. 근데 좀 긴 게 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후라이 분들의 모든 면을 모든 말씀을 의견을 들어드리기 위해 분기별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기를 예정입니다. 레이저에서 자른 거 같은데. 형 렌즈 깨요. 야, 야. 네? 야, 반대로 푼 거 같아. 어? 이게 여기 거 같아. 반대로 아, 문이! 아, 형이 그렇게 줬잖아요. 자. 블랙 이게 끼면. 아, 그거 돌아. 아, 신기하다. 뭐라고 써있는 거 같아. 됐어. 렌즈도 갖고. 헬레. 와! 이게 뭐 하는 거야? 약간 김수현 변이 이렇게 될 수 있네. 그거야. 아, 브레이크 걸린. 이렇게 잡아주세요. 용화 형? 공감해? 뭐? 선선생님, 그치?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용화인데 형 한 거 똑같이 하라고요.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나만 봄, 그리고 이제 정은지 선배님의 너란 봄, 하늘바람, 봄, 다음에 로꼬 유주 선배님의 우연히 봄. 그 노래 진짜 좋아했고, 또 하나는 그거 10cm 선배님의 봄이 좋냐. 봄이 그렇게 좋냐. 뭐가 좋아. 그리고 이제 봄바람이 날리면 나도 하나 추천해야겠다. 뭐예요? 저는 봄 노래를 위하여 도와서는 되세요? 너무 여름인데? 장대현 너무 타올라. 얼른 여름 되라. 장대현 던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죠. 던져. 던져도 약간 근데 여름 스타일이야. 던져 약간 여름이고 소가 약간 가을. 가을. 강아지는 샵에 직원분 강아지인데 너무 인형 같고 귀여워서 3개월. 용화랑 동갑이죠. 그니까 대현이 형. 어? 보름이에요. 쿠키예요. 난 보름이가 더 귀엽던데. 보름이 아니고 오름이 아니야?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쿠키긴 하지. 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쿠키지. 오름이 동생은 혹시 내림인가? 너 왜 이렇게 드립이 내림? 쿠키는 완전 독고다이예요. 쿠키는 간식 있어야 돼. 손 하면은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롱이는 이제 엄마가 그 삼촌네 농장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지금 과정을 꾸렸어요. 저희 엄마가 아롱이 보내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보고 싶어서 갔더니 여자친구랑 산책하는 모습에 엄마가 충격을 먹고 나오셨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롱아 잘 지내지 형이야. 가정 꾸렸다고 들었어. 아롱 다롱 잘 지내? 나중에 너 그 애기 용돈에다 너 주러 갈게. 일단 와인도 하는 동안 정말 재밌었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네, 오늘 심플리 마지막 마지막 주 심플리인데
오늘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 넣는 게 있어. 끝. 외로운 부위 맞아. 목 안 발랐었나? 아니야, 좀 말라가지고. 할게요. 오빠 사진 찍어줄게. 굉장히 오랜만에 루아이 만나서 좋았고 빨리 더 풀려서 더 많은 루아이 분들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퓨저랑 우리 집을 했는데 굉장히 더 많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싶어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아예 미국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봐서 미국 같은데 가고 싶어. 형 비행기 멀미 안 해요? 비행기 멀미 한 번씩 해. 같이 갈래? 가고 싶잖아. 여기 좋죠. 내가 너의 아메리칸 드림을 펼쳐줄게. 아메리칸 드림? 대현이 형 같이 갈래? 어디를? 미국. 코로나 끝나면은 미국 가기로 했거든. 그럼 못 가겠다 야. 다 먹은 사진 찍고 여긴 팀 문화도 있구나 그거 한번 찍고 그러면 야 벌써 한 8장 찍었네. 지금 샵 선생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이거 실인 줄 알았는데 실이 아니네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실이요. 실. 실이에요? 어. 실이야? 실 아니잖아요. 대현이 형. 어? 이거 실이래. 뭐가 실이야? 이거 실이래. 실이네. 불러봐. 실이야. 누가 이거 실이다? 이제 동안이가 말하는 게 실인지 실이인지 모르겠네요. 실이야. 네. 부르셨나요? 그 요새 잘 안 해주더라고요. 준서도 인정했어요. 제가 잘. 준서야. 네. 나 집 가서 안마해주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네. 이렇게 매정하게 맨날 안 된다 그래요. 준서 나한테 마사지 다 뺏겼어. 석화 형이 잘해. 석화가 잘한다고? 네. 나 요새 마사지 안 하고 받고 있잖아 석화 형한테. 여러분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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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음악방 끝이 났습니다. 와! 네. 심플리를 저희가 미리 찍어서 시작으로 또 심플리를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와! 이제 해외에 있는 루아이가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3집 때 또 멋있게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오케이. 안녕! 빠빠이! 루아이 빠빠이! 안녕! See you next time! 끝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것 꼬비기야 멋있어. 이제 너무 매력 있으셔서 즐겨본 중입니다. 힘들죠. 애기들한테 인기 진짜 많은 거예요. 장난감도 맨날 품절이에요. 나 이거 먹어. 아플로 먹어야 돼. 애기들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아플로 그거 알아요? 아플로 이거 없이 엘리베이터 알아? 엘리베이터가 뭐예요? 앞뒤 뜬 다음에 쭉 빨고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아 못해? 너 걸렸을 때 그거 못 먹었구나. 아니 지금 먹었어. 나 이렇게 먹는 건 아니야. 지금 걸로는 되는지 모르겠어. 원래 씹어먹는 거 아니야? 바짝박. 예스. 이제 쿵더주의 저리층 먹지. 근데 대현이 형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썼잖아. 아니 저번에 뭐랜 거. 저번에 뭐랜 거 솔직히 맛있게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지 먹었지. 내가 제일 맛있어. 그럼 용화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맞지. 장대현 팀이 이겼으니까 우리 팀이 이긴 거야 마찬가지야. 그렇긴 해. 무슨 노래죠? 우린 리얼 위아이잖아. 저 던져보다 더 귀여운 척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던져는 개구장이지 그래도 차라리. 준서 눈동자에 비치는 내 머리 묶은 모습을 보고 나 죽고 싶었어. 귀여웠어. 자, 얼마 전 대면 팬사에서 키링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에 놓을까 하다가 이게 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방에 달았습니다. 문사엑스 선배님들의 귀여운
키링입니다. 와우. 아, 쇼챙먹방. 쇼챙먹방. 안녕하세요. 오늘 인기가요로 막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희 루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루아이 포즈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모아님 도도도 꽁 이렇게 소리도 내야 돼. 소리 형 누가 예뻤는데 우가 너 루 해야지. 루 손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일단 입모양 갈 테니까 이거. 근데 뭔가 이게 귀엽긴 한데 저는 저 고민이 있어요. 중간 혹시 히트북 때 날릴 건데 히트북 세게 하면 표정을 세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 세게 하면 표정 해야지. 표정은 진, 그 무대 표정은 안 해야지. 히트 하면서 이제 살짝 웃으면서 히트북 어 좋다 그러나 너무 더나시켜야지 히어로. 아 일단 드라이빙을 하고 왔는데 오늘 막방 기념으로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먹방? 먹방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손가락 먹방을 해요. 무아님 도 이렇게 루아이 포즈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명씩 이제 기념 이벤트를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맞아요. 첫 주째인가 두 번째 주째인가 V앱을 할 때 받았던 V앱 할 때 두나비 옆에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못하겠어. 앞에서 이제 그 아 쳐다보시는 제작진 아 근데 그건 있었어 관계자분들이 이러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거 조금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 나도 이거 하다가 오더라고. 저는 여기에 하트 붙이고 팔짝이 할 때 이렇게 해보려고. 나 추천해주면 안 돼? 여, 동안이? 이것도 되잖아. 그 빛을 하지 말고 커지는 거지. 귀하라고 점점 커지게 귀하라고. 형 원래 이거 하는 데서 따로 걸어는 거지. 으아 이렇게 아 이거 할까? 모아님 또 할 수 있으면 좋긴 하다. 할 수 있으면 처음 뭐라고? 이게 낫겠다. 아니야 그래, 이걸로 할게요. 저 죄송한데 이건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재밌을 것 같은데? 도망 전까지 루아이를 위해서 아 생각하자. 그래. 같이 연구하자.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본방으로 확인하시죠. 오케이 화이팅! 막방 화이팅! 화이팅! 자 모아님도 yeah right 이거 뭐라고? 왜요? right 형 이것도 해야 돼요 어차피. 무슨 터질 것 같아 이거 하다가 아 터지면 터진대. 눈을 반쯤 떴을 때 그래 이렇게 해. 여기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해봐 하트 해봐. 우리 너 얼굴 여기 들어왔어. 아 이렇게? 어 왔다고 우리 내 치킨 나와봐 우리 치킨 앞서 있어. 자 아니 나올 수 있어. 한번 그냥 얘를 아예 가려야 돼 처음에. 눈을 반쯤 떴을 때 우리를 마주하면 야 진화 웃기겠다 진화가 좀 이거 좋다. 브릿지 너무 좋다. 멈출 필요 없어 마주한 거지. 야 마이크 주세요. 왜? 아 내가 웃기지 안 보는 거 아니지? 와 막방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저희의 그 5주 근데 또 짧다고 생각하면 또 짧아요. 이게 그 루아이가 없으니까 여전히 또 심심하네요. 노잼 너무 아쉽고 막방 하트까지 다들 너무 잘했던데요? 저희 막방 하트 와. 폭격이었습니다. 마지막 루아이 포즈까지. 하트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하트까지 했어. 이거 했어요? 하트까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뒤에서 계속 더그볼도 그거 했거든요? 네. 하고 나서 모아도 미리 정해버리고 나만의 플라잉 하 했는데 동환이 형이랑 눈 맞추고 이형 같이 나오고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둘이 웃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아 그래서 내가 보고 네 명이 웃고 있는 걸 봤구나. 아 저희가 이게 딱 마주쳤어. 네. 하트 한 번씩 하고 또 마지막에 루아이 포즈로 또 끝내죠. 맞아요. 루아이 또 네. 오늘 또 엔딩을 여섯 명 다 풀샷으로 잡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오늘 루아이 포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래도 유정의 미를 잘 거둔 것 같아서 앞 다치지 않게 네. 잘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루아이 못뽕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네. 여러분 3집에 다음 활동에 꼭 보기를 제발 다음 활동에는 봐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돌아올게요. 네, 그럼 네.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또 저희는 또 멤버들이 또 사진 자주 올리면서
V앱 같은 걸로 여러분 찾아뵐도록 하니까 네. 5주 동안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활동 활동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했다 둘 셋 안녕.